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조마문의 다크 소울 3 공략 이제 무려 9일 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깰 각이 거의 나왔어요. 이제 무이도 깼고요. 무이양도 깼고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의 목표는 용의 갑주까지 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용의 갑주까지 얻는 거를 목표로 하도록 하겠고요. 물론 이제 보스를 하나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역시나 공략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저 자체는 게임을 잘 하지 못해요. 다크 소울 3를 잘 하지 못하지만 제가 공략을 봐가면서 또 새로운 것도 경험하고 또좀 암이 걸리겠지만 끝까지 봐주실 분들만 지금부터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로스릭의 여기서 차가운 골짜기 무위로 들어갑니다. 좀 답답하더라도 진짜 질게 말 거니까 그냥 다크 소울 3를 즐기는 조마문이 게임하는 모습을 진짜 계속해서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 한 200명 정도 되시는데 유튜브에 많은 댓글 달아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즐게 하겠습니다. 셰이님 안녕하세요. 자, 이제 여긴데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줘야 된다네요. 수반을 놔야 된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다리 위로 올라가야 된다네요. 오! 야, 이 미친, 뭐야, 이거, 어우! 오우, 진짜. 나 이런 거 진짜 싫어. 왜냐면 내가 목이 진짜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목이 얼마나 예민하냐면은 자동차 타면서 차 문도 못 열어요. 바람이 목에 닿으면 그게 싫어요. 그래서 폴라티도 못 입고 그 목에다가 그것도 못해. 제가 그 뭐지? 목도리. 그치. 그거는 전혀 상상도 못해요. 저런 거 한번 보면 내 목인 것 같아서 막 두드르기 나고 이상해 기분이. 제가 진짜 목이 예민한데 시작 오프닝부터 조졌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끔찍해. 내가 그래서 군대 때그 얘기는 절대 안 했어. 목이 예민하다는 얘기. 학교에서 그런 얘기 한번 했다가 친구들이 얼마나 오지게 장난치던지. 섀도우 모르도르에서도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목이 예민하다고요? 그래, 내가 컨셉이 아니라니까. 내가 그런 말 했는지 내 기억도 안 나, 나는. 나는 그런 말 했는지 나는 기억도 안 나, 내가. 아, 참고로, 노가다를 좀 해서, 오늘부터는 이제 4타가 가능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깔끔하죠? 자, 좌우 정면으로 이렇게 이제 길이 세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우측은 이제 막혀 있고요. 좌측은 요왕을 잡으러 가는 길이라네요. 나중에 가도 되니까 일단은 정면으로 가라고 하라고 하니까 정면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추울 때 목도리 못해요. 저는 못해요. 잠깐만. 성직자 먼저 제거를 하잖아요. 성직자를 먼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얘가 치료를 한대. 오우, 야, 큰일 났다. 야, 아이고, 씨. 다크소울 3, 짱이에요! 아, 나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죽는 건나또 처음이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뒤질 수 있지? 너무 욕심냈다. 너무 욕심냈어, 내가. 너무 욕심냈다. 성직자, 근데, 그렇게 견제 안 해도 될것 같은데? 공략을 무시하겠습니다. 공략 무시하고요. 먼저 저 녀석부터 잡겠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되면 또 얘가 다르죠. 이건 잡을 수 있지. 오케이, 빠져, 빠져. 오우, 진짜 아프네. 너무 무식하게 잡았나? 잠깐만. 오오오!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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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저씨.
아저씨 잠깐만요. 왠지 여기 못 나올 것 같지 않냐? 그치 이러지 않았어. 내가 이러지 않았어. 이런 자식들은 다 여기서 응징을 해줘야 돼. 여러분들 이렇게 응징이 들어. 자 가만히 있어봐. 야 아니야 야 양손으로 바꿔. 들어와. 맞다 이. 자, 나 미안해요. 미안해. 자, 침착해. 들어와. 상대 갈러. 뜯어. 그렇지. 안 닫어. 그렇지. 좋았어. 아. 하, 이거 완전 기사의 거부주네. 개쎄다. 이거지. 뭐 지금 이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저거는 지금 워낙에 지금 내 검이 세기 때문에 다시 레벨업 하기도 어렵고요. 진짜 어렵네 얘가. 피를 지금 여기서 4개를 먹었네? 자 일단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템이 있네요. 마음이 꺾인 기사의 소울. 오케이. 정말 길이 또 두 갈래네요. 어? 왼쪽에 그건 뭘까? 일단은 아 작동을 안하네. 밑에서부터 타고 와야 되나보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사가 두 명이 나온다네요. 얘가 그 이제부터 나오는 옵션이네요. 몰랐네요. 이걸 잠깐만. 어 저 오른쪽에 성직자 있다. 제가 치료해준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얘 유도를 해. 유도를 해서 됐구나. 됐구나. 야, 뭐하냐? 아직 다치지도 않았는데 벌써 치료를 해줘? 얘네 원래 안 뛰나 이렇게? 여기서 잡자. 여기 있는 로스리 기사들이 엄청 세다고? 그래 엄청 세네 진짜 보니까. 이게 있잖아. 망했다. 가드를 하는 것도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게 오히려 피해야 돼. 가드를 함으로써 스태미나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체력은 안 되겠지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 다음이 없어. 미치겠다. 개세다. 와 지린다. 이야 이거 뭐야 이 자식들. 이거는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와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깨냐? 내 방식대로 깨볼게. 와 큰일났다. 피 먹어. 이 자식들 이거 패링을 딱 오케이. 와 이거 완전 대형 방패여가지고 잠깐만. 어 안 그래도 내가 뒤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뒤 잡는 게 쉽지 않겠어 이거. 아 오케이 어떻게 잡아야 될지 감 왔다. 이거는 뒤잡아서 패닝할 필요 없고 그냥 뒤에서 공격하면 되겠네. 됐다. 오우 쉣. 잠깐만 있어봐. 근데 무리하게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는 게 아닌 것 같아 얘는. 오우. 야 와 잠깐만 지금 공략이 왼쪽으로 돌아야 될 것 같아. 왼쪽으로 돌아야 돼. 방패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원래 무기 쪽으로 도는 건 난 사실 안 하거든. 근데 이게 모르겠네. 잠깐만 이거 이게 핫토플이 근처에 없으면 노답되는 상황인데 이거.
여러분, 이거 안 되겠어요. 에스트병이 너무 없어서 집에 한번 들렀다야겠네. 저기 화톳불은 다시 한번 찍고 가오던지 해야겠어요. 이래버리면 두 마리가 또 살아나긴 하지만 에스트병이 너무 없어서 안 되겠다. 딱히 공략 따윈 없네요. 그냥 여기서 어려우면은 다 유인해서 잡으라. 이건 내용, 이런 내용밖에 없네요. 어허, 성직자 잡으려다가 아이고 씨. 여기서 애좀 먹겠는데? 개쎄네 이거. 내가 방패로 밀어버리면 어떨까? 내가 방패로 밀어버릴 수도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래, 왜 내가 그 생각 못했을까? 그래. 내가 방패를 밀어버리는 거지. 자, 그리고 어찌됐든 소울은 일단 먹어야 돼. 안 되겠어. 일단 도망가. 힐을 해주더라도 도망가. 오케이. 넌 뒤졌다, 이 자식아. 들어와봐. 간보네, 또. 야, 왔다. 잠깐만. 안 왔어. 어디서? 오! 왜 이래? 왜 이렇게 잘해줘, 나한테? 나 설레잖아. 왜 이렇게 나 잘해줬어, 나한테? 오케이, 이겼어요. 자, 4타까지 갑니다. 까비. 자, 지금 전혀 힐을 안 해주죠? 지금이에요, 기회예요. 같이 때리는 게 낫습니다. 오케이, 죽였고요. 이 자식아, 임마. 어? 뭐 하는 거야? 늦었어. 오케이. 설마 죽은 자의 소생은 아니지? 됐어요. 하나 썼어, 체력. 이 정도면 괜찮다. 오케이, 이렇게 잡자. 기사가 앞으로 꾸준히 나와. 쟤를 잡는 방법을 뭔가 공략을 세우던지 해야겠네, 진짜. 오케이. 유인. 자, 성직자 하나 잡았다. 성직자 하나 잡았고. 아, 야, 얘가 또 여기 있는 애랑은 또 비교가 안 되네. 얘는 또 대형 방패구나. 그렇구나. 와. 아, 잠깐만, 얘는 쉽다. 얘는 쉬워. 얘는 할만해. 오케이. 이쪽으로. 좋아. 한번 헛손질 해줘봐. 들어와봐. 아이고, 나 미쳤네, 이거. 오케이. 오, 나이스 패링. 자, 이거는 바로 마무리. 그렇지. 자, 이번 판 좋아요. 자, 이번 판 좋습니다. 좋아요. 디저 뭐 줬어요? 자, 다시 한 마리 또 유인해 봅시다. 저기가 약간 구석에 낑긴 데서 지금 내가 좀 딜을 잘 따거든. 얘를 무리하게 여기서 잡을 필요 없고 끌고 와. 느리네, 얘가 대형 방패 때문에. 저기서 잡자. 아니야, 더 이상 얘.